안녕하세요. 복숭아재택의 피치데디입니다. 피치입니다. 2020년 4월 미국 주식 배당 결산 및 매수 종목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4월 한 달 동안 매수 종목은 저희 딸아이 피치 매수 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4월 3일날 AT&T 한주 28달러에 샀고요. 나스닥 ETF QQQ를 2020년 4월 14일 한 주 매수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딸아이 계좌에는 총 4월 한 달 동안 235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. 세아, 아빠가 미국 주식 AT&T 한 주랑 QQQ 한 주 사줘서 235달러. 알겠지? 2020년 4월 6일 날 다이아 ETF 5주를 평당가 218달러 총 1094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 ETF QQQ를 4월 14일, 21일, 27일 각각 207달러, 210달러, 215달러에 4주를 매수를 해서 4월 한 달 동안 1938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. 1938달러를 매수를 했고요. 4월 달에 들어온 배당을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딸아이 계좌 피치 계좌에는 코카콜라가 1.74달러가 네, 1.74달러 배당이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저희 계좌에는 총 세 종목이 그 배당이 입고가 됐고요. 다이아 ETF에서 2.56달러,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1.05달러, 코카콜라에서 0.35달러 입금이 됐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 계좌에서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104.9달러, 이거는 세후 금액입니다. 세후 금액 104.9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. 그래서 4월까지 수익률을 보면 저의 딸아이 피치는 지금 총 매수 금액이 1144달러, 평가액이 1083달러, 마이너스 5.29%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의 계좌, 저의 그 적립식 계좌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. 총 매수 금액 6,598달러, 평가액 6,717달러, 1.8%의 수익률. 여보, 축하해줘. 1.8% 수익률이야. 그리고 저의 레버리지 계좌, 이거 좀 우울합니다. 76,184달러, 평가액은 61,619달러, 손실률은 마이너스 19.12%. 이게 거의 마이너스 25% 정도까지 갔었는데 4월달에 약간 다우지수가 올라와서 손실률이 많이 만회가 됐습니다. 이상으로 2020년 4월 매수 종목 및 배당일기를 기록을 망치는데 지금 우리 딸아이가 이거 영상 기록을 망치고 있네요. 자, 이리 와봐요. 한마디 해. 야, 자. 자, 한마디 한번 해봐. 자. 자, 우리가 지금 뭐 하러 왔지? 자야? 참새 잡으러 왔지? 참새 잡으면서 아빠가 이렇게 배당 기록을 남기는 거야. 자, 나중에 아빠 할아버지 되면 이거 보고 아빠 기억해줘. 알겠지? 그리고 4월 달에 제가 딸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. 우리 세아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어. 알겠지, 세아? 걱정은 누구한테 줘버려? 단추한테 줘버려. 안녕. 안녕.